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합격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1번부터 볼까요? 능률화와 절감, 맞죠? 표준화와 간소화, 맞아요. 신속화와 정확화, 맞죠? 근데 전문화와 인쇄화는 아니죠. 그럼 이것 외에 뭐뭐이 더 있을까요? 뭐 집중화와 그렇죠. 집중화하고 뭐가 연결되죠? 전문화. 그렇겠죠. 그러면 얘가 집중화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올바른 답이 되겠죠? 그다음 처리의 전진, 그 외에 뭐 즉위 처리, 기구화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 꼭 외워두세요. 다음. 문서 보존 시 변질 원인인 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습도 유지 맞죠? 온도 유지도 맞고 소독도 실시해야지 벌레가 없겠죠. 근데 방법은 좀 생뚱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번. 문서 자료의 처리 완결 후부터, 그죠? 완결 후부터 어디까지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뭐겠어요? 보존, 그죠? 관리, 보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료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자료가 무엇일까요? 자료의 정의에 대해서 머리에 두고 계시죠? 자료는 그런 기록물들, 그쵸?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뭐 자료에는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4번, 필요한 자료를 계획적으로 수집,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자료의 대출, 전시, 복사, 번역 서비스 등을 하는 것이다. 근데요, 여러분, 자료는요, 행정기관이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 중에서요, 상당 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그죠? 보존하거나 또는 활용하거나 또는 가치가 있는 도서라든가, 그리고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로 그 공문서는 자료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공문서는 자료다, 아니다, 그 자료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원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5번.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는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6번. 다음 중 전산망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그렇죠. 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전자통신연구원과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정확하게 하면 안 헷갈립니다. 답을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렇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바로 이런 곳이겠죠. 다음, 7번입니다. 서식 승인 관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어요. 않는 것. 볼게요. 갑원, 중앙행정기관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승인 서식 관리를 임의대로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할수 없어요. 그래서 갑원이 해당되지 않죠. 나다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승인 서식의 일반 관리는 서식 승인 기관에서 승인된 서식 업무 기능별로 서식 승인 대장에 기재 관리한다. 그죠? 승인 서식의 전산 관리는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은 정부 관할 전자계산소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번이 틀린 답이지요. 그리고 서식의 승인은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거나 또는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할수 없어요. 8번입니다. 전산망의 내부 또는 전산망 간의 상호 접속을 위한
기간 전산망 및 사업용 전산망의 통신 규약은 어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가 했어요. 바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능 표준이 답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여기로 이제 요거를 잘 외우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문서의 폐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했어요. 가번부터 읽을게요. 폐기문서의 관계 대장에 폐기연 월 1을 어떻게요? 적색 잉크로 사용한다. 맞고요. 폐기문서 처리 방법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문서를 완전히 소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문서는 폐기 표시를 나타내는 고무인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1회씩입니다. 1회씩. 문서 보존을 위해 문서를 이관할 때 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를 찾아 폐기합니다. 이제 1년에 1회지 2회가 아니에요. 답은 라번입니다. 10번.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밀, 대외비 외에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죠?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번부터 볼게요.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 맞습니다. 비밀, 그죠? 대외, 비외의 자료니까요. 그 다음, 행정기관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범한 오류를 그 피해 범위가 큰 경우? 아니요, 요거는 그렇진 않아요. 나번이, 옳지 않은 답이고요.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비밀로 해야 되겠죠.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상의 기밀, 이런 것도 비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경우, 반대의 경우에는요, 그런 사회 경제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열람이 제한되는 자료고요. 그리고 기타 공개하는 경우에는 행정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타로 따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되셨죠? 11번. 국가기관의 전산망은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감리의 구분. 감리 문제 나오네요. 바로 어딥니까? 회계 분야 감리와 기술 분야 감리죠. 그래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요,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사업 시행자의 요청으로 감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 분야하고 기술 분야 감리가 바로 이 여기서 요거랑 바로 연결이 돼요. 아시겠죠? 12번 다음 중 문서 보관에 관한 설명이 올바른 것 했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죠. 문서 보관은 문서의 보존 기간 기산일 전까지는 당의 문서 처리과에서만 보관한다. 그죠? 그래서 답은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맞죠? 그 다음 13번 발간 등록번호의 구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라번이죠. 등록 일련번호는 행정간행물 발간 등록 대장에, 그죠? 등록한 순서에 의하되 정기간행물은, 어디 있어요? 정기간행물은 요거 어떻게 됩니까? 연도 표시 일련번호예요? 아니죠. 연도가 아니라 누년, 그렇죠. 누년 일련번호고, 그리고 부정기가, 간행물은 또 틀렸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연도 표시예요. 연도 표시. 연도 표시로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년 일련번호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연도 표시예요. 그래서 정기간행물하고 부정기간행물하고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나다도 공부를 해두세요. 14번 자료의 이관에 적절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자료의 이관은 연간 필요한 시기에 합니다. 알아두세요. 15번 공동 저작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라번이죠. 왜 틀린 답인지 한번 볼게요. 잘못된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하고, 그죠? 그 지분은 전체 지분에서 상실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죠?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전체 지분에서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헷갈리실 수 있겠군요. 그리고 나머지 가나다 지문도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면 훨씬 요 공동 저작 프로그램에 관한 그 내용에서 헷갈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꼭잘 기억해 두세요. 16번. 각종 전문 서적이나 교양서적은 다음 중 어떤 자료에 속하는가 했어요. 바로 전문서적, 교양서적 어디 얘기했어요? 행정자료입니까? 간행물입니까? 공공자료입니까? 일반자료겠죠. 답은 라번.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그램 저작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답은 뭐죠? 그렇죠.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가예요. 그래서 저작자가 등록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것은 바로 제작비 산정가이고요. 나머지들은 저작자가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명칭, 뭐 국적, 실명, 소재, 뭐 창작 연원일 이런 건 괜찮습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18번. 다음 중 행정 간행물에 발간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죠. 발간 등록 번호는 맨 앞자리에 기능 분류 번호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맨 앞자리에 기능 분류 번호가 아니고요. 뭡니까? 기관 번호죠. 기관 번호. 기관 번호를 넣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정기 간행물은 등록 일련 번호. 그죠? 누년 일년 번호 표기하고요. 부정기 간행물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 풀었죠? 일년 번호, 연도 표시. 뭐, 일년 번호를 표기한다. 요런 거, 좀잘 봐두세요. 아시겠죠? 19번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라번이죠. 프로그램 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여야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프로그램 저작권은요,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답이고요. 나머지 좀 잠깐 볼게요.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이 되고요. 그리고 나번 어느 단체의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해당 단체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에 자기의 실명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 꼭 알아두시고 라번 올바른 답안도 꼭 이해해 두시고 암기해 두세요. 20번입니다. 자료관리기관이 수집 대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요 조사를 거쳐야 하는가 했어요. 어느 정도의 수요를 거쳐야 할까요? 그렇죠.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6개월에 1회 이상 아니고요. 1개월에 1회 이상 아니에요. 문제 잘 읽어야 되겠죠? 1년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21번. 자료의 평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평가 방법.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유용성, 신뢰성, 보안성 괜찮아요. 근데 자료 수집 시간은 들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요거는 다 맞추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22번. 다음 중 전산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갑원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국가 경제 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산망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나번, 중요 정보의 범위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답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전산망에 관한 기술 기준은요, 지식경제부에서 하죠. 네.
기술 기준에 관한 거는 지식 경제부가 정합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지식 경제부 장관령이지 대통령령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 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는 국외 유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로 볼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공포권 있죠? 성명표시권 있어요? 계좌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없어요. 제한권이 없어요. 제한권에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정보의 보호를 위해 취하는 조치나 규제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답원이지요. 24번의 답은 왜 아닌지 비밀의 보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비밀의 보호 무엇이죠? 누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을 입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전자문서 같은 거를 위조한다든지, 그리고 변작한다든지 위작해서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지식경제부 장관 이외에 자가 전산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답원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자료 관리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했어요.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이에요. 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료의 수집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납입, 구입, 교환, 그리고 과제 부여에 의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자료 수집은 납본, 교환, 기증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종류 있죠? 그거 꼭 외워두세요. 답은 답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답안들 꼭한번더 읽으시면서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해 두십시오. 26번을 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관 5대 전산망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어요.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발음이 어렵네요. 그리고 교육전산망. 됐죠? 그 다음, 기술전산망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국방도 들어가고요. 우리 국가기관의 5대 전산망에는, 그렇죠. 국방이 들어갑니다. 국방전산망하고 안보가 들어가요. 안보, 아시겠죠? 그래서 요 5개, 국방, 안보, 행정, 금융, 교육, 연구가 들어가고 기술 전산망은 아니다. 그렇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27번, 전산망의 효과가 아닌 것은 했어요. 전산망의 효과가 뭐가 있죠? 볼게요. 경제적 효과, 맞죠? 신뢰성 향상, 맞아요. 처리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의 표준화죠. 표준화예요, 표준화. 다양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화라고 꼭 써두시고요. 이거 올바르게 암기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산망의 효과 네 가지를 꼭 정확하게 암기해 두세요. 28번. 다음 중 문서 양식의 표준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문서 양식의 표준화에는 문서의 발송, 그렇죠? 문서의 보존, 분류, 보관이 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볼게요. 문서의 발송, 보존, 그리고 폐기도 맞죠? 그리고 작성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외우시고 문서의 작성은 아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산망 기본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전산망 기본 계획에는요, 전산망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지원 육성도 있고요, 그리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 기술 인력의 양성도 있어요. 하지만 조직 기술 계획은 그거는 그죠? 회사 안에서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그런 전산망 기본 계획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그죠? 복습하고 그리고 풀고 나서 채점한다는 기분으로 잘 따라오시고 있는 거 압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이 과목 점수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 듣고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애쓰셔서 40점을 넘을 수 있도록, 그죠? 최대한 조금만 더 애쓰시면 꼭 합격하실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